오늘 처음이야 여기가.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우리 토크하면서 시작하죠. 아, 예, 예. 예, 자, 손에 살짝 넣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봉준 씨. 예. 아유. 자, 솔직하게 한 가지 안녕하세요, 먹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착하게 형님들. 당신 백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닌데 예, 예, 예. 하는 거 봤어요. 철구 씨가 하는 거 예. 봤는데 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말해봐. 왜? 아니야. 저는 뭔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모르겠어요. 아직 뭐. 너 약간 이런 거 이제 팬들에 대한 미안함.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아 근데 이제 제 팬들은 이제 진짜 그냥 하라고 하는데. 어. 아 뭔가 이제 유동분들이 좀 그런 걸 좀 많이 싫어해서. 아 맞지. 예, 유동분들 좀 많이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척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유동분들이 싫어하는 걸 할 용기가 아직은 없어요. 아 네 그 마음 이해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유동분들이 싫어하는 걸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아직은 제가 좀 약간 그걸 좀 그 용기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얘가 하면 내가 볼 때 진짜 돈 쓸어 담을 것 같거든? 아 근데 제가 그때 강우상사를 한번 그 타인에서 한번 해가지고 했어요. 예. 근데 나 그때 200몇십만 개 받았지 않았냐? 3시간,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250만 개를 받았어요. 와 근데 진짜 말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얘가 하면 돈을 쓸어 담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때 말했던 게 5대5였잖아. 청자수 5, 그 다음에 그래도 수입적 5.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유동에 대한 약간 그래도 아직은 이제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야. 아니 근데 어때요 철구 형은요? 아 그러면 저부터 하고 있을게요. 저부터 하고 있을게요. 난 돈 벌어야 돼 개새끼야. 아니야. 근데 예. 철구씨는 좀 다른 게 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제가 봤을 땐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난 예. 당신의 찐웃음을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아 그래서 아 그냥 어쨌든 방송 시간 안 그 작은데 그냥 그거 하는 게 나아 내가 봤을 때. 제가 그때 뭐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게 진정한 자동사냥이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여기들은 춤을 추고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돈을 버는 진짜 진정한 자동사냥. 아니 근데 저 그걸 좀 들었어요. 뭔데요? 그 배분을 어떻게 했어요 또?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체계적으로 다 다른 쪽으로 잡혀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네. 그쪽 그냥 그쪽들은 네. 거의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대. 세금 그러니까 세금 다 빼고 세금을 네. 포함 안 시키고 우리가 네. 팝이니까 팝이는 80% 받잖아. 80%에서 절반을 가져간대. 근데 나는 약간 느낌이 네. 그래도 우리 쪽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정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애들 얼마 줬고 그냥 당신 얼마 가져갔냐 그냥 그거만 말해요 그냥. 50%요. 뭘요? 50%. 당신 50% 가져갔다고요? 아니 언제요? 아니 이번에 아 그거는 엠빵. 뭘 엠빵이에요? 뭐가? 그니까 그 그쪽에서 진행된 거 네. 수익을 다 엠빵 우리 나온 사람들끼리. 아 이러면 진짜 또라이다. 아야 근데 첫해니까. 아니 이 새끼는 진짜 또라이네. 아니 첫해니까. 뭐야 이 새끼 진짜. 그러니까 첫해니까 엠빵을 친 거죠. 어? 첫해라서. 와 이 새끼 진짜 또라이다. 넌 엑셀 하면 안 되겠다 진짜로. 아니 이거는 왜 덮어주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어쨌든 그걸 한 이유는 진짜 별풍선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별풍선을 받아오면 아 근데 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뭐 이제 그 역행분들도 다 팬이 당연히 있겠지만 전 대부분 철구 형 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구 형 보고 쏴줬을 건데 그거를 지가 안 가져오고 또 엠빵을 첫 때렸네. 넌 하지마. 넌 안 돼. 근데 너도 게스트한테 그렇게 챙겨주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제 형을 보고 배웠지만 전 예. 근데 그 정도는 병신같진 하진 않아요. 아 근데 잠시만 너도 예.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봐. 예. 쌓아둔 부가 많이 없잖아 다른 DJ에게.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할게. 그러니까 남순이나 지코 형이 이런 말 했다면 어느 정도 근데 이 새끼도 나보다 돈은 많겠지만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예. 거 너무 이렇게 퍼주고 이러면은 안 돼 진짜로. 아 근데 저 이게 봤어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이거 안 하세요? 이거 안 쓰세요? 근데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봐요. 해봐요. 어? 이렇게. 이 뭐야?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밤. 아 채팅만 네. 이거. 에. 아니 왜냐면 채팅만 보고 방 우리 얼굴 보고 방송하면 이게 아 좀, 아 맞네. 괜찮지? 괜찮죠 이거. 예. 네. 저는 이렇게 방송해요. 나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채팅창. 야 너도 그거 있냐? 그 네. 오른쪽에 모니터에다 이제 채팅 놔두는 거. 그거 보니까 우리 순위집 가니까 있더만. 아 예 저도 그거 있죠. 예. 그게 있어?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보다 그냥 개인 방송할 때는 이렇게 켜놓고 해요. 이렇게.
예. 이러니까 채팅 읽기가 더 쉬운데. 예, 왜냐면 우리는 이거 보면 되잖아. 우리 오른쪽 살짝 보면 되지. 어, 맞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어, 그래, 이런 거는 배워야 돼. 이거 쓰세요, 이거. 어, 아니,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건 뭐 하는 건데 오늘 무슨 오디션인데요? 자, 일단 우리 C9이 이제 오픈하기 전에 멤버 보강 두 명을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니가 아니 나 그 궁금해요. 어떤 게 그러니까 궁금하죠? 어떤 엔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단 반 엑센트 드립니다. 어, 어,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봉준 씨도 무엔터를 이제 역캔들이 받을 때 뭔가 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봉준 씨만의 아, 이 사람은 C9 철구 옆에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을 딱 두 명 뽑아주면 될 거예요. 아, 진짜로. 예. 아, 근데 이 새끼는 근데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뽑으라고 쳐가니까. 아니, 뭐 알려줘야지 무슨. 아니, 근데 나 소름 돋는 게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오디션 하는데 뽑아! 이러길래. 아니, 뭘 뽑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오늘 몇 시에 오는지 주소도 좀 안 알려주고. 아니, 상마미한테 카톡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를 알아봤다니까. 그래가지고 5시에 오래. 그래서. 아, 난 늦으면 안 되니까 1시간 반 전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다행히 지각 안 했는데. 예. 아니, 근데 뭘 뽑으라는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 뽑게 하는데. 철구 옆에 있으면 철구한테 도움이 되겠다. 어. 딱 이런 사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가차 없이 오늘 아무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적으셔도 돼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예. 그, 예. 아이고, 뵙게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철구 형이 이제 스타 이제 그 크루.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크루 맞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더 잘 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확장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예. 오. 그래서 봉준 씨가 오늘 진짜 봉준 씨만의 네, 그 감성으로 네. 또 여자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남순이도 그렇고 오늘 또 죄송한데 그 네. 은유아 씨도 같이 심사를 봅니다. 여자 입장에서 또 봐주는 그런 느낌. 예. 예? 은유아. 아, 뭐 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또 이제 저희 쪽에 좀 이제 아니 그 크루원이에요? 크루원이에요. 아, 진짜로? 굉장히 또 이제 풍선을 아, 진짜? 알죠. 야, 은유야 빨리 와서 인사드려. 아니, 그분 그거 예. 그거잖아요. 강호상사 부장 출신이잖아요. 너 어떻게 알았어? 전 다 알죠. 예. 저는 이제 저는 아프리카 다 봅니다. 아니, 이 새끼는 진짜 그때도 보니까 다 알고 있어 그냥. 아프리카 부장 출신이잖아요. 아, 반갑습니다. 아, 인사드려요. 아니, 언제 들어 예. 어제 들어온 거예요? 어제. 아니죠. 아니, 3일 전? 3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 3일 전. 아니, 그 뭐냐? 어젠가 아래 이제 공지 쓰면서 그 뭐야? 역행 한 명 들어온다고 한 사람이 은유아 씨예요? 네. 아, 진짜로? 또 어. 이제 우리 멤버 중에 네. 가장 잘 받았다 소리 듣는 게 또 이제 은유아 씨. 아, 진짜로? 예. 아니, 은유아 님 그 뭐야? 뭐 쿨하고 있던데? 아, 저 그거는 이제 동아리 같이. 동아리. 아, 그냥 네. 개인 방송에서 아, 네, 동아리 맞아요, 하는 걸로.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바랍니다. 아, 제가 소신만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예. 은유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구 형이 가장 이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어려워할 거예요. 계속 뭐 겉으로는 굉장히 센 척하면서 막 개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러지랄하고 막 벌레 먹인다 이러지랄하면 벌레도 못 먹고 지가 대신 먹고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들어요. 예. 아, 근데 이게 왜냐면 네. 은유아님을 이제 책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에, 많이 도와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아, 근데 네. 저는 봉준님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 뭐요? 뭔데? 말해봐. 예전에 제가 예전에 봉준님이 하셨던 무쌔라핌이라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그때 마이노. 오디션에 네. 나갔어서 1년 전인가? 맞아요. 예. 네. 어, 뭐야? 안 돼. 예. 아, 또.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많이 봐. 잠시만. 빨리 바로 꺼져. 남주 왔습니다. 아, 네. 이 다음 그냥 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아, 예. 그런 거 풀지 마. 여기 앉아주세요.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엔터 수장님과 우리 수리구르 수장님을 영접하게 되어 여기 앉아있네. 왜 늦었어요? 예? 아, 이 새끼가 무슨 씨야, 이거 말이 안 되지, 빠따, 이거 뭐. 빠따, 아니, 이거 만약에, 만약에 진짜 순위그로 원중에서 늦었으면 그래. 가만히 있겠냐고. 야, 이 새끼 뭐라 한 줄 아냐? 어? 아, 죄송합니다. 아, 말이 안 되잖아. 내 새끼가 니네들이 보기 어. 좋아서 나 좀 10분 늦었다. 아, 그래요? 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아, 열심히 할게. 회장님이신데. 아니죠. 지갑비 내세요. 여기다
없어요. 여기다 지갑비 내잖아요. 야 매니저 여기다 기표. 지갑비 내잖아요. 기표 랜덤으로. 네. 아이씨마. 지갑비 내세요. 야 너도 지각하면 그 사람한테 지갑비 낸다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살짝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지각하면 당신들 지갑비 안 받잖아. 아니 얘 알기로는 순위급으로 분당 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맞나? 그치 그치. 이런 것도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 손 안 치고. 이야. 16만 원이니까 나중에 저기 그 뭐야 조겐터 그거 아 그 뭐 하면 그 C9 하면 1600개 쏘세요. 1600개. 아 다른 분이 쏴줬어요. 얘는 잠시만. 얘는 지갑비 내고. 아니 키표 제 만약에 무에터는 지갑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잘리죠. 아, 난 지각하는 거 너무 싫어해. 네. 바로 야 씨발 가짜 때 그냥 꺼져 이거 나. 아니 그냥, 그냥 대학이었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하겠지. 야 오늘 또 여러분들 김봉주가 남수가 같이 심사위원으로 여러분들 네. 각자의 생각들을 그냥 존재하면서 그냥 사람마다 역해 보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 아 저는 까다롭죠. 어 완전 까다롭지 진짜로. 손예 씨는 여자로 볼 때 가장 역해보로서 크루원들을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죠? 외모? 스타성. 스타성! 스타성을 보죠. 스타성도 이게 뭐 춤을 본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 춤을... 아 맞다. 엑셀인가 춤을 봐야 되죠. 춤 봐야죠. 아, 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요? 물소력. 아 물소재를 중요하지. 끌어들이는 그치? 약간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약간 매력. 그거를 그쵸. 가장 보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하면은 좀 그런 거 있죠. 매력이 있는 친구. 아 매력이 있는 친구.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를 온 이유가 예. 제 순위 그룹에 이제 띵가 먹으려고 왔어요. 네? 뒤로 감으려고. 아 죄송한데 제가 순위 그룹 오디션 여기서 보고 가요. 아 네, 다 감아도 되는데 은유하는 감지 마세요. 다 감아도 돼요. 아니 이 새끼 뭐 은유와 크루인가요? 뭐 계속 아까부터 은유와 타령하는 건가요? 은유와 이 새끼는 진짜. 은유와 정도면은 네. 유아 정도면 진짜 매력 있는 친구지. 아 그러니까 아, 은유와를 은유아님을 필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이 새끼 아까부터 은유와 아이씨 내가 뭐 야 커피나 가자 유아야. 내가 봤을 때 예. 이 새끼 은유아의 그게 아니라 은유아님 회장님인 예배장님한테 지금 잠시만 아, 예. 맞아 당연히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은유아가 뭐가 중요해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면 네가 말했던 그 아까 전에 그 무소들을 약간 자각시킬 수 있는 그 약간 매력을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위그룹에서 그 원탑이 누구예요? 진소리. 오 그치 진소리. 어 잠시만 그 사람 존나 예쁜 사람 아니야? 내소리. 아니에요. 진소리 예쁘긴 한데 나 님이 생각하는 그 아니에요. 아니 나 방송 본 거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아 말하는 거 아니야? 어려워. 어려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니까. 아 그럼 김봉주 씨는 모인터에서 누구예요? 저는 이제 예. 뭐 가장 이쁜? 뭐 아니면 뭐 이제 가장 아끼는? 가장 아끼는 약간 그래 모인터에서 와 이 사람 방송 잘하고 나한테 돈 많이 된다. 보통 아니고 그 중에서도 딱 탑. 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학이가 좀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야 그 사람 대박이더만. 방송 존나 잘하더라. 의학이가 이제 좀 야무지긴 하죠. 아니, 얼마 전에 19세 받고 마음을 끼고 있어. 근데 저는 부캐로 봤어요. 제가 따이고 있어가지고 따이고 있어가지고 아 저걸 내가 조금 딸까 말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이제는 직원으로 뭐 가지고 잘하고 댕기니까 원래 그런 거 한번 버렸는데 새 상단에 있는 거. 야. 어, 근데 의학이네? 의학 중이구나 아닙니까? 아,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봉준 씨. 예, 예, 그 예. 고토는 당신 예. 닮아서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구 형이 이제 저를 예. 이제 막 이렇게 알려주고 키워준 것처럼 예. 아 뭔가 그게 없잖아요. 아. 보라 남자 신성이 없어. 맞아.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안 맞지. 그러니까 이게 보라 남자 신성이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조세인데 조세는 이제 뭐를 하고 있고 근데 네. 조세 이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 뭔가 이제 고토를 좀 약간 한번 키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예. 예,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 그쵸. 이 새끼가 이렇게 잘 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누가 그거 모르니까. 아, 이 뒤통수 까고 막 등에 칼 꽂지 누가 알아. 맞잖아 이 새끼. 내가 이제 칼 꽂았어. 이 새끼 도깨비다. 아 진짜 이 도깨비도 아니잖아. 등이 언제 개새끼. 등이 언제 칼을 꽂았어 이 새끼. 등이 언제 칼을 꽂았어 내가. 아니 근데 진짜 사람 일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 모르지. 근데 나 진짜 존나 궁금한 거 있어. 왜냐 무예터도 그렇고 순위그룹도 그렇고 네. 남 그러니까 여자들 보는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해. 근데 남자를 뽑는 기준은 뭐야? 아 남자를 뽑는 기준. 아 근데 전 사실 말이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C9 이제 철구 컴퍼니가 이제 좀 잘 되려면 예. 이게 스타와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보라라고 할게요 그냥. 어. 스타와 이제 보라 크루가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맞죠. 근데 나뉘어져 있는데 계속 뭐 스타 크루에서
보라크 해서 여기 오고 이게 뭐 도대체 아 이게 안 나뉘어져 있고 그냥 이게 막 맞아. 짬뽕이 그러니까 뭐 이거 짬뽕 계속 얘기야. 계속 짬뽕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 근데 이게 좀 약간 어. 구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을 잘해야 된다. 네. 근데 구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느낀 게 예. 제가 그 덕구 저기 그 엑셀하는 걸 표정을 봤거든요. 그 그것도 봤어? 네, 당연히 봤죠. 덕구 엑셀하는 표정을 봤는데 아,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유, 너도 느꼈어요? 저도 좀 민망해가지고 아, 민망하더라고. 예. 어. 근데 뭔가 씩하고 있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예.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덕구가 약간 춤추면 뭔가 억지로 추는 느낌? 어. 아 그게 아니라 애초에 예. 그 대결 성립이 안 되는 그건데 아~ 그래서 내가 아, 외부랑 이게 잘 안 하는 게 아~ 다른 프로랑 그거예요. 아, 맞아. 왜냐면 너 비교하고 아, 막 이러니까. 비교가. 아 맞지. 가불이 걸리지. 예. 아 너는 그럼 뭐야? 남자 보는 기준. 남자 보는 기준 일단 성실함. 성실함. 나 성실함으로 빵운이를 뽑았어. 학수랑. 어.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보다 일단은 얘가 열심히 하나 그치. 안 하나? 이거를 보나요? 열심히 해야지 일단. 야. 방송을 일단 키고 열심히. 나 그걸로 그냥 둘 다 그거 한 거야. 야 그러면 김학수 빵운 중에서 누가 더 열심히 하나요? 그거보다 그거보다 예, 예. 누가 더 좋은지 물어봐야죠. 누가 아, 더 누가 더 좀 네. 약간 남주씨가 봤을 때 더 좋은지. 누가 진짜 2인자인가요? 아, 최근은 빵운이지. 아, 최근은 근데 이게 빵운이가 잘하게 하는데 학수는 최근까지는 내가 빵운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수도 학수만의 그게 있어. 머리가 이게 내 빵운이가 너 과고 학수가 너 과야. 예? 그러니까 실력이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실력이 한 게 아니야. 너 학수를 오래 봤잖아. 그래서 학수가 너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나 봐. 그래서 약간 너처럼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고 빵운이는 뒤지게 애들 패. 그냥 팬다라고 그냥 못 죽여서 안 달랐어. 너처럼. 아니죠. 아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다른 게 예. 빵운이 아침 방송 낮 방송 방제 보면 예. 항상 뭔 일이 있고 어 맞아. 그다음에 항상 뭐 누가 뭐 이렇게 퇴학을 다 누가 뭐 퇴학을 당하면 이 새끼가 똑같아요. 갑자기 회사 간둔다. 예. 뭐 회사를 누가 간둔다 하면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하면 똑같으냐 똑같지 않나. 어그로를 좀 이렇게 많이 끌던데. 어, 나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너랑 그 비글즈 하면서 나 너한테 잘못 배웠어. 뭘 잘못 배웠어? 개새끼야. 그때는 막 씨발 철구한테 잘 배웠다 이거. 아니 잘 배웠는데 예? 너식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이제 시청자 찍고 나 쫑쫑쫑 런 이거만 배워가지고. 아 근데 아~ 요즘엔 아니잖아요. 아 요즘엔 안 하죠. 예 네, 요즘에는 네. 진짜 난 이게 좀... 요즘에 봉준 한 스푼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야, 아, 말 잘한다. 근데 또 오늘 또 이게 역행분들도 당신들 보러 오겠지만 또 이제 굉장히 또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우리 또 연지가 봉준 삼촌 남수 삼촌 언제 오냐. 아~ 제가 이제 사실 예.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예. 이제 철구 형 오프닝을 보면서 예. 연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 선물을 준비하려고. 아니야, 아 바로 그냥 이제 아, 현금은 뽑아가지 어, 않아야겠다. 현금 왜요? 아 안 되겠다. 어. 예. 아 뭔가 아 연지 근데 없던데 지금 어디? 아 어제 할머니 갔다 갔다며. 아니 엄마 보러 갔어. 어머니 만나러 갔어. 그래가지고 안 엄마 보러 갔어. 아 그랬어요? 아 그 돈 저한테 주는 거야. 네. 네가 줘야지. 아 당신. 아니 근데 나는 제가 전. 아니 근데 이 새끼 좀 불쌍한데.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예. 이 새끼 연지보다 방이 작아. 아니, 연지 방이 더 커. 아니 맞아. 아니, 나 깜짝 여기보다 연지 방이 더 커. 연지 방이 더 커. 그래. 아 좀 불쌍하다 이 새끼. 연지가 실세니까. 그러니까 연지한테 잘해줘야죠. 이게 애비의 마음이죠. 근데 뭐 남수 씨는 결혼 안 할 것 같고 봉준 씨는 결혼 언제? 아 저도 이제 올이랑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아 뭐 일단은 좀 봐야죠. 예, 네,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후년? 네. 뭐 8년 알고 뭘 또 뭘 봐야 돼요? 아니 이게 또 준비하고 이러려면 좀 그래야 되잖아요. 예. 네. 아, 근데 뭐 모르죠 일단은. 네. 당신은 뭐 여자 이러면 걸치면서 사귈 거잖아요. 결혼 안 할 거잖아. 전 평생은 그냥 떠돌이로 살 거야. 야 너는 이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 야 결혼하면 안 돼 너는. 아니 남순이 형 결혼하면 안 돼. 그래. 왜? 남순이 형 결혼 안 하고 그냥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니, 결혼은 솔직히 좀 지금 힘든 것 같아. 마흔까지는 일단 결혼 생각이 없어요. 아 마흔까지는? 네, 마흔, 진짜로? 이제 마흔 딱 오면은 그때 이제 딱 확 채가야지. 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내가 일단 신하인의 오디션이잖아요. 네. 그 무엔터나 이제 순위 그룹 오디션 다시 할 생각 없나요? 어 저는 새로운 멤버 영. 저는 매달 해요. 네, 매달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람을 네. 모집합니다. 새로운 네. 사람을 모집. 아 그러면 좋은 사람 생기면 또 면접하고 있는 애들 그냥 속관해서 네. 쳐버리고. 아 무엔터는요? 저희는 이제 2차를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지금 와! 공고를 이제 띄울 건데 안돼 이게 아 그때 예.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았어요 그때.
그때 몇 명이었죠? 200명인가? 200명이 지원했다고? 200명인가 지원해가지고 그거 이제 다 이제 했었었는데. 잠시만요. 뭐 어디 뭐 저는 동네 뭐 섭외 들어갔어요.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했었었는데 그때 200명이 넘었다고 씨발? 네, 200명이 넘. 저는 이틀 공지 뜨니까 20명 왔던데요? 어 근데 많이 왔네. 거기서 여기서 그냥 체크했어요. 이거 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사이즈가 안 나. 또 봉준 남순이가 오는데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홉 명 열 명 이제 또 폭파시킬까봐 이제 지원 안 해. 개새끼야. 아니 근데 나 이번에 조개털이랑은 좀 달라. 조개털. 조개털하는 좀 달라. 조개털. 아니 왜냐면 나 이번에 이 솔직히 말하면 아 이 방송을 했을 때 이제 그 엑셀 방송 했을 때 아 좀 뭔가 안 좋으면은 또 터트릴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예. 너무 좋아해. 행복했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난 예. 내가 봤을 때 이거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당신은 좀 불행해 보여요. 왜? 조개털 하면서. 아니 그래? 네. 나는 뭐 불행하지는 아 좀 불안한 게. 그죠. 왜냐하면 좀 약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철구 형도 좀 느낄 건데 나 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여자랑 크루를 처음 해보니까 알죠? 맞아 이거 알죠? 이거. 맞아 니들 다 할 때 나는 나 해봤잖아. 그러니까 근데 남순이 형은 잘해. 왜냐면 여성분들이랑 이제 크루 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 그지. 나는 어색하지가 않아. 좀 볼 때 어색해? 존나 어색해요. 너무 끌려다니고. 네. 존나 어색해요. 내가 뭘 끌려다닌다는 거야? 씨발 커피를 두 개 다 처먹어. 아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뭘 끌려다닌다는 거야? 아니 말해줘 이거 말해줘 이거 말해줘. 네, 아까 딱 봤을 때 내가 여자 눈치 보고 막 한다. 아니 그러니까 왜 어색한 줄 알아요? 왜요? 그러니까 뭐 막 뭐 센 척을 하는데 막 개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은유아가 옆에서 아잉 이렇게 하면 와 이지랄하는 게 너무 역겹고 그리고 아이고 이게 제가 뭔가 그게 있어요. 여자랑 크루를 같이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여자랑 티키타카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맞지. 옆에서 남자가 중요해. 남자가 쳐줘야 돼. 예, 진짜로. 여자애들 한계가 있고. 예, 맞아. 나 우리 말 잘못하면 바로 날아가니까. 예. 그래서 이 옆에서 이 받쳐주는 이제 그 남자가 중요해. 그래서 저는 맥힘이 형이 있어서 이제 완전 한결 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전 김윤중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스타판에 있으면 안 된다. 왠 줄 아세요? 왜요? 난 진짜 엑셀 뭐 한 4년 차인 줄 알았어. 아니 그거 잘해. 나도 몰랐어 그렇게 잘할지. 아니 그리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추임새. 추임새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맞아. 왜 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어색해요. 맞아. 점점 스타 실력이 날아가고 있더라고. 맞아. 그 판을 뛰어들 준비가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늘 하던 거라는데 자기가 이제 메이저 프로리그라고 거기서 하던 짓을 엑셀에서 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만약에 여기 안 하다가 그냥 차라리 강호상사로 들어갈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돼. 완전 인재. 아, 헛바른 거. 헛바른 거. 아 진짜 완전 인재예요. 거기 삼성이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아 좀 헛바른 그렇게 뛰어주지만 그 새끼 또 제가 강호상사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근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서 그렇게 뛰어도 돼요.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윤중이 형은 나도 느꼈어요. 윤중이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짜포랑 박반장을 그냥 스타 쪽에다가 완전 이렇게 좀 힘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윤중이 형이 힘을 윤중이 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형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짜포랑 이제 박반장을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 근데 이거는 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일주일 뒤, 2주일 뒤면 이제 스타 이제 동아리는 없어질 것 같다. 아니야 스타! 스타는 알 거예요. 대대적으로 기획이 돼 있어. 스타는 알 건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서로 이제 돈파트 열심히 다 해야죠. 일단 오늘 봉준 씨, 남수 씨 오늘 좀 시다이언 약간 초적거리지 말고 제대로 볼게요. 제대로 순위고를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또 무에도 수장 봉준 씨와 또 이제 순위그룹 회장님 또 남수 씨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유아 들어와 저기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자 신하인 새로운 멤버 두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